얼밤. 프로스트. 아 고민되네 이거. 형은? 당연 얼밤. 아 이거 사실 저는 프로스트 세대거든요. 롤 세대 자체. 뭘 세대? 아 그러니까 내가 롤을 한참 하던 세대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팀. 최현 팀 아니에요 지금? 그니까 형이 알기에는 뭐 잘 모르잖아요. 저는 1, 2팀이죠. 제 머릿속에 프로스트. 아 그렇죠. 네네네. 지금도 그러면, 현재 4강 무조건 드는 팀이에요. 그러면 프로스트가 우선은 진출하죠 무조건. 저 프로스트로 바꿀게요. 왜? 그러니까 NLB에서 프로스트를 만나고 싶긴 한데 저는 갱맘이 MVP 받고 인터뷰 받는 모습을 봐야 돼. 아, 이런 시간 니 말 안 한다고. 니 말 안 한다고. 아, 로세도 거의 한 3일에 한 번 꼴씩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긴말로? 네. 에이, MVP 받아요 얘기해달라고? 네네. 아니 창석이가 먼저 말 걸고. 에? 창석이라고 부른다 또. 아 갱맘님이라고 해. 저희가 석자 돌림입니다. 창석이 석자 돌림이래. 아 갔다 붙인다 갔다. 야, 누가 들고 친한 줄 알겠어 지금. 그래서 토요일이라도 파이팅. 야 진짜 네. 고창. 왜냐면 여기서 또 빠른 벨 바빠요. 휴가 갔잖아요. 아니 여기 썸머레슨 나오고 이런 쪽으로. 아 빠른벨, 빠른벨님이. 아. 네네. 가능성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염원을 풀기 위해서 사실 가장 좋은 건 결승문에서 인터뷰하는데 뜬금없이 네 얘기하면은. 원래는 롤드컵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야 격 떨어지게. 좀 힘들어 보여. 왜? 좀 힘들어 보여. 놀래 롤드컵에 네 날아버리 시키시면 네 얘기 왜 하냐고. 더 웃긴 게 뭐였냐면은 야 너 MVP 한 번만 받아서 그냥 그때 하자 그랬더니 어 형 저 롤드컵 우승하고 하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 얘도 문제 있어 진짜. 아 얘도.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아 진짜. 파이팅. 아유, 야, 그 뭐 제정신은 아니지만 될 수도 있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아, 나도. 잘해 있을 때 잘해. 아유 손가락 한번. 내가 거쪽팔린 거 하나 말해줘요. 뭐. 포모스에 마타 인터뷰가 떴어요. 와 나이스 게임 팀은 한 줄도 없더라. 네. 그럴 수 있지 왜? 아니 근데 뭐 중간에 지 프로 되기까지 과정에 무슨 방송을 어디서 나갔고 어디서 뭐 했고 무슨 인터뷰를 뭐 했고 한 마디도 없더라고. 어? 쌍팔로 멤버 아니? 뭐? 아니야 마타는 쌍팔로 멤버 아니야. 아왜 아, 그 얘기에 답답하게. 아, 윤기구나. 그럼 윤기고. 아 윤기구나 그거. 아 오늘 IM 회사를 하면서 애들이 자꾸 그 드립 쳐서 좀 힘들었어. 아 버리 비기더라고 준비하면서. 아, 윤기구나. 아니 쌍파울로 다시 다운받아 봤는데 좋던데? 괜찮아. 어 좋던데? 야 너 나쁘지 않아. 나 여기서 이제 거들지 못하겠는 게 두 번 다시는 못 듣겠어. 마이크 문제야 마이크 문제. 어. 좋았어. 마이크 문제였어. 쌍바닥 낀다고 좋았어. 쌍파울로 오늘 뭐 그럼 롤러 끝나고 쌍파울로 재방송 한번 틀어드릴까요? 할까? 아 그러죠. 이 전설의 방송은 여러분 나이스 게임 TV 콘텐츠샵에서 정액제가 아니면 받지 마요. 돈 아까우니까 그 돈을 알키나 충전해. 이왕 정액제 지른 거면 받아봐도 괜찮고. 아 나도 친한 선수도 있는데 네. 아, 천주가 요즘에 씨. 아, 블루가? 천주나 이거 어이 춘향이 갔어? 본라인 가가지고. 아 그 춘향이나 걔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아 나 줄을 잘못된 거. 근데 그 줄이 시즌 전까지 최고의 아, 줄이었어. 뭐 어떻게 이렇게 해놔도 어떻게 뭐 지금 와서 코치한테 붙어야 되나? 코치한테 붙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 갱맘 줄이 프로스트가 될 줄 알았냐고. 와 사람 인생 모르는 거죠. 그니까 내야 되는데 프로 지망했으면 잘해주세요. 아 나 그나마 은교 중에 선생님 중에 강키랑 그래도 친하고 막 연락 따고 그랬는데 여기로 왔네. 아 제일 무슨 야 성도가 줄이야. 제일 좋은 만드는 거 연락까지 했어? 아 연락까지 뭐야 했어? 이게 딴만 먹고 있었던 거 아니야 연락까지 할 정도가? 어? 아니 소리야. 그런 것도 아닌 걸로. 에이 또 여기로 왔어 왜 또.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얘는. 네 동갑 아닌가? 너 내가 이길 걸 아니네. 아 아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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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한데 네 동갑은 아니죠. 두 자릿수는 만 여기까지 예예 예. 딱 아닌 아니야고 두 자릿수 아니야? 안 돼 아니 아니네 한 자릿수 에이 그 얼굴에 민지가... 아유 그니까 어. 맞아 에? 액면가가 있는데 오늘 그냥 강기다 아파서 네 아파서 쉬고 있어요 어차피 방송 못 봐요 참여하지 못하는 걸로 네 아마 까치 3방면 2호선을 탔을 거예요 아 가능성 있죠 있어요 있어요 아 까치 3방면 2호선에 뭐 명당 있나요? 거기에 누가 살죠 네 살죠 예. 아 목 좋은 자리에 누가 살아 목 좋은 자리에 그렇죠 누가 어디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 아 근데 그래도 이제 성의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게 평소 항상 네. 이제 많이 오니까 오늘은 까치산에서 그렇죠 네. 네 까치산 쪽 까치산 가는 방면에서 수염난해 보인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한키가 맞는 걸로 근데 그 정도면 연기 잘한 건데 아니, 아 근데 진짜 무슨 감격 그렇게 걸려 아 근데 진짜 좀 보기에도 너무 아파 보이더라고 뭔가 원래 그래요 진짜 목도 갔어 아 나는 아 진짜 이거나 먹어 이거 벌레나 먹어 벌레 자 그래서 아 이게 디조가 또 아 디조 얘기하고 있어 네 네 아무튼 디조가 좋은 조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밖에서 한 분이 옵저버 주시잖아요. 롤러와 옵저버 하면은 저도 이제 제가 없을 때는 이렇게 옵저버 하면은 와 쟤네 왜 이렇게 계속 딴소리해 그 생각 들어요. 자기가 이 자리에 앉잖아요. 얘기는 그냥 잘 진행되는 거예요. 한 걸음 멀리서 보면 아, 이게 그렇죠. 뭔가 3000포로 바꿨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원래 좀 멀리서 봐야 속도 보죠. 진행은 홀수죠. 아유 그럼요. 아유 부족한 하면 어쩔 수 바쁜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멀쳤으면 그냥 다음 주 롤러 했으면 아유 그럼 저 들어오질 않았어요. 많이 그랬으면 아니 저번 주 약속을 이번 주 금요일에 잡아놨는데 아유 철권 끝나자마자 아유 세상에 들어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단독 발언인 거죠? 아니, 그럼요. 네. 협의가 안 됐죠?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회사가 원한다면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회사 필요한 일이라면 그렇죠. 구성원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철권이 끝나고 그 제가 페이스를 올려놓은 거를 놓치기가 너무 아까워서 맞아 따로 프로그램 빨리 바로 들어와서 그럼. 바로 집어넣는 걸로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 회사도 관리해 주는 거 이거 끝나고 바로 내 개인 방송 쭉 아 진짜 정말로요? 어떤 방송 하시지? 진짜로 나 그 얘기 못 들었는데? 무슨 아니 진짜야? 오랜만에 나서도 허언증이 아직 안 고쳤냐 아직? 야! 막 뺏지 마! 우리를 차린다며! 오늘 심지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카피디가 드라야 그냥 너무 사람 적은 거에 부담 갖지 말고 말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다고 색들이 치지 말라고 아 근데 형 진짜 게임 방송 해요? 어떤 게임 하실 거예요? 아니 게임 방송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질문을 바꿔요. 뭐 할 건데요? 무슨 게임 할 건데요? 제가 요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 고전 퀴즈 게임. 고전 퀴즈 게임? 나 퍼즐 게임 있잖아 예전에. 요하체 사봐. 괜찮네. 그거를 오늘 한번 해볼까. 네. 하는 걸로 그러면. 생각했는데 내일 보니까 무려 도장깨기가 있어요. 아, 근데 도장깨기 끝나고 제가 철권 스트라이크 인터뷰를 또 도와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철권 개막전이잖아요. 아 좀 기가 막히게 신경 많이 써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페이스를 그대로 네 이어가려면 내일까지 아 잠도 안 자겠네? 그대로 그냥 쫙 이어서 괜찮겠어? 어? 도장깨기까지 쭉 가는 거야? 잘 됐네 요즘 살 빼잖아 퀴즈가 네. 쪽쪽 빠지겠네 그 페이스 그대로 가는 거야? 아 이거 양득이네 야. 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네 끝까지 아, 가네 너무 재밌다 가네 진짜 어, 갑시다 네? 어? 가는 거 진짜로요? 네. 가는 거지 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새벽 4시까지 네, 오! 무리 안 해주세요. 4시, 4시. 아, 진짜. 새벽 4시까지, 여러분. 여러분, 놀러 끝나면 내일 출근 시간 2시간 레이트하게. 네? 내일 출근 시간 2시간 늦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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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네. 네. 4시까지 하고 이제 출근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 주 하는 걸로.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D조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일단 챔스는 계속 네. 진행 중이고 이제 챔스 얘기했으니까 또 NLB 얘기도 해야죠. NLB가 해야죠. 이제 어느 정도 12강 윤곽이 드러나고 있죠. 네. 네. 이제 다음 주 진출전. 네. 네. C조, D조의 진출전만 마무리가 되면 이제 12강 네. 저희 이제 NLB에서 올라가는 네 팀이 확정.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확정된 팀이 엘리어웨어 팀과 네. 그리고 한 팀이 캐스터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아, 저 머릿속에 하이지는데요. 라운비 네, 네 맞아요 라운비 팀 맞아요 신사 이즈리얼 서포턴 네 서포터로 활용한 그 팀 네, 네. 아 대단한 팀이죠 그 두 팀이 그 팀 아닌가요? 라운비 팀 아니에요? 한절 계속하세요 맞잖아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 두 팀이 일단은 아, 12강 확정을 지어 아 그 팀은 머스터드인가요? 머스터드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맞지 않아요 팀명은 맞았어요 팀명은 맞았나요? 그 상황이 아 상황이 안 네, 맞았대 아 그렇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은 걸 깜빡했네 아 하고 말하시면 어떡해. 아,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이제 밴당하겠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팀이 이미 확정이 라운비 팀과 해서 두 팀이 확정이 된 상태고 네. 이제 다음 주에 시리어스 알티어 팀과 팀 MB가 아. C조에서 이제 한 장의 카드를 갖고 싸우게 되고 네. D조는 머스 스터디 하드와 티포스 팀이 네. 맞붙게 됩니다. 이 머스 스터디 하드와 티포스가 그럴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은 맞붙게 되면은 이지럴 서포트 애쉬 서포트로 맞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 맞네. 둘 다 그렇게 그거 활용을 했었죠. 아~ 이지럴 서포트를 했고 네. 블리츠뱅크 서포트를 했고 케이틀린 이즈 바로스 애쉬. 뭐 이렇게. 하원지. 네. 가능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팀이고 이 시리어스 알티어도 사실은 프로를 지향한 팀이고 되게 잘해요. 그리고 팀 MB도 아마추어 초고수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탈락은 아쉽게 탈락하겠지만 동탁스 팀과 좀 유사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롱판다가 항상 클라스는 유지해요. 되게 까기 애매한 선까지는 항상 올라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팀 MB에서 또 롱판다가 의외의 균형 수호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좀 익숙한 친구들도 뭐 카라든지 네. 그리고 뭐 포짜 예거짱짱걸 네. 예거짱짱걸 네. 예거로 바꿨어요? 예거? 네, 갈아탔어요. 예거가 퍼시픽님 퍼시픽님 그 영화 드라 영화에서 나오는 네 로봇 이상한 거 입고 아우 나한테 맨날 이 말하고 옛날에는 포니 그 맨날 입고 짜증나게 하더니 요즘에는 님 퍼시픽님 아직도 안 보면 세계관을 자꾸 나한테 주입해 아니 막 내 취향 아니라니까 계속 이상한 링 동영상을 링크해요 저한테도 그래요 그거예요
대꾸 안 하면 돼. 네. 대꾸 안 하면 어느 순간 말 안 건다. 되게 편해. 삭제는 못 하겠어. 나쁜 친구는 아니야. 나쁜 친구는 아니야. 얘가 얘도 또 이거 애매하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런 거 생각해서 안 지우는 거야. 너무하네 진짜. 생각을 하고 살아 나도. 아 지금 내가 약간 고민하는 게 천주를 어떻게 할까 좀 약간. 얘가 좋은 애들이야? 가차 없네요. 끊을 때 끊어. 천주야, 아니 장난이고요. 네. 제 사랑 동생. 관영 얘기 한 마디. 관영이가 보충 본다는 내려왔죠. 네, 서포트 가죠. 네, 서포트. 아, 참 신났는데. 탑을 그리고 정글을 다른 이제 탑이 세 멤버. 에프람이 내려가고 예비 정글을 했구나. 네. 에프람 식스맨이 되고 기존에 식스맨이었다는 수가 올라왔죠. 조도 제가 좋아했는데. 아, 그렇네요. 네. 그렇군요. NLB 내려오더라도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내려와서라도 뭐 NLB 또 우승하고 예전에 그 GSG 팀 시절처럼 그런 모습 보여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NLB 결승 예상. 벌써 결승 예상이야. 결승 예상. 제일 던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재밌잖아요. 결승 예상 한번 해볼까요? 막 던지잖아요, 우리 내부에서. 어차피 탈락한 팀들도 이제 지금 NLB 합류하는 팀들도 있고 하니까 던져볼까요? 결승 그냥 두 팀 딱 꽂아볼까요? 던지는 사람의 대부분이 엘리언에를 껴놓더라고요. 결승에? 네. 그럼 본인부터 한번. 던지죠 뭐. 던져요. 엘리언 웨어 대 소드. 엘리언 웨어 대 소드? 네. 누나는? 아 이게 진짜 한으로 생각하면 꼽고 싶은 팀이 있긴 한데 누구요? 네? 프로스트랑 뭐 이런 애들이 왔으면 좋겠어. 아 그때 던지세요 그냥. 던지세요. 누구? 왜? 누구 대 누구?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대 누구? 일단 소드 하나랑 이러면 CTO. 소드와 CTO. 네. CTO는 8강에서 뭐 합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있다. 누가 어떤 팀인데요? 잘 몰라 여기도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아직 그냥 확정도 제대로 안 됐어요. 에어리언 어디까지 진출했어요 지금? 지금 아 그냥 던지세요 그냥. 이제 살아 있어요. 여기까지. 살아 있어요. 네. 12강이 올라왔어요. 에어리언가 꼴찌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8강 8강 올라. 12강에서 예. 네. 12강? 12강에서 탈락할 것 같다. 저 바꿀래요. NLB 결승. 누구? 포로스트 대 소드. 챔스 결승. CTU 대 MIG. 가능성 있죠? 네, 가능하죠. 아, 충분히 뭐 일어나지 말라는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낮은 소드와 함께 블레이즈 예상해봅니다. 소드 대 블레이즈. 근데 여기 어쨌든 NLB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저희는 회식 확정이에요. 아니 그런 거 타면서 아니 그런 거 누가 올라와도 사실 NLB 결승은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그럼요. 그쵸. 이번에 또 결승을 또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요? 정말요? 누가? 일단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마음으로 준비를 정말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도 막 던져보세요. 지금 글 써놓으세요 게시판에 막. 근데, 어차피 그거 검색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지만 검색해서 성지순례하는 사람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얻어 걸리면 이미지 세탁되는 거예요. 어차피 1위 맞추는 걸로는 순례가 안 돼요. 1위 3위를 그냥 스코어까지 맞춰버리는 거야. 1, 2, 3위가 그냥 누가 누구에 누가 붙어서 몇 대 몇으로 누가 우승하고 있다. 그렇지. 이런 거 1경기는 내줬지만 나머지 3경기 연속해서 잡아내면서 프로스트가 우승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후회하는 게 오존이 우승할 때 내가 우리 안 된다고 했잖아. 나 마음속으로 이거를 다들 너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 오존 그냥 3대로 질러버릴까? 생각했단 말이야. 야 그때 질렀으면 나 질렀어요, 여기, 여기 아니지. 질렀어요. 뭐, 아니지. 있었어. 바로 전화 오지. 어디서? 챔스에서 전화 오지 바로. 프로그램 하나 맡아달라고. 온 게임넷이 아니라 챔스에서? 챔스에서 전화 와요? 챔스 전화 오지. 인터뷰라도 대신 해달라고. 좋은 날씨 대신. 그럼. 그럼 됐네. 바꾸죠. 캐스터 시키고. 대박. 네가 너 뭐 온 게임 내 뭐 되니? 안 던져. 아, 바꿔. 뭘 바꿔 바꾸기. 아 우리도 좋잖아 그러면. 전화기 뭐 온 게임 전화 왜야? 어디서 와? 놀이터 같은 데서 오겠지. 강키나 아닙니다. 안 좋은 냄비나 여러분. 네, 좋습니다. 던져보는 거예요. 네, 던지는 거예요. 뭐, 되든 안 되든 아무튼 뭐 누가 올라와도 명승부가 나올 거고. 네. 아무튼... 프로스트 3대 1 우승. 프로스트가 아 내가 던져 놓은 거. 던지자매. 내가 던져 놓은 거 그거. 아, 내 거. 유현진이야 왜 그걸 던져대. 그거 내 거. 그거 내 거. 뭐? 프로스트가 한 판 진 후에 3연승. 우승. 그래서 챔스 우승. 소드 상대로. 아, 소드는 챔스 지금 없어. 전 NLB. 아 형 NLB. 아 전 NLB. 아 넌 NLB. 네 전 NLB. 프로스트가 3대 1 우승. 프로스트가 NLB. 야 하나만 던져주지 우리 내 팀이. 아 그럼 형도 NLB 우승 3대 1. 당연하지. 프로스트가 네. 한 경기 지다가 3대 1. 그렇지 그렇지. 아, 스코어까지. 근데 첫 경기가 라인 사업 실패했어. 아니, 아니, 디테일하게. 아, 몰라. 좋아, 좋아, 좋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그러니까, 봇이랑 미드만 바꿨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AP로 탑이랑 미드를 한 번 더 스왑을 한 거야. 아~ 그래서 탑이 봇으로 가.
봐. DTL에 좋아, 형. DTL 좋아.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예측할 사람 없었어. 자,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이걸 들어보세요. 프로스트.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프로스트 선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DTL하면 좋아요. 이렇게. 야, DTL하게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상할 거면. 어렵다. 어설프게 예상하고 3대1 이렇게 막 던지지 말고. 그니까 다이애나가 블루를 빼먹어. 다이애나가 블루를 빼먹어. 많이 가능성 있어요. 그치, 블루를 빼먹고 귀환 탑니다. 근데 그거를 빨리 탑 라이너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정글이 말리고. 정글이 말리니까 보디오가 그만하자. 그래서 이게 무릎이 우승하고. 괜찮네. 어? 괜찮네. 무릎이 우승하고. 무릎이 그걸 바로 뛰어가지고. 그니까. 나이키하고 막. 괜찮네. 나이키. 무릎이 나이키하고. 철권, 너도 철권 캐스터 나이키가 뭐. 무릎이 나이키하고. 괜찮아. 나이키가 뭐야. 왜. 그렇습니다. 네. 괜찮은데? 이렇게 NLB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뭐 스케줄 되면 무릎 선수 한번 그때 NLB 앞자리 한번. 네. 혹시 특별 이벤트로 인간몽님 우승하고 또 이렇게 엎어가면 무릎도 맛엎어. 아 그러니까 달려버린 다음에 마두 이타 넣고 감독님 카 감독님 카포하면 무릎이 횡신해서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잡다를 태그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 왜 내가 이해하냐면 단군이 8시간 동안 마두 이타 콤보 연습했거든. 아 마두 이타. 아... 그놈의 마두 이타.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재밌어요. 재밌는데. 너무 판타지로 왔네. 너무 판타지로 와서. 우리나라니까요.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LB도 이제 막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12강 윤곽이 드러나고 12강부터 아마 굉장히 좀 빠른 호흡으로 재미있게 진행이 될 거예요. 저희가 뭐 방식이나 일정에 대해서 아직 여러분께 그 전체 오픈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네. 차주 정도에는 아마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러분 재밌게 만드는 소식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LOL 한 주간의 얘기를 네. 대회 중심으로 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또 뭐 다른 대회 없나요? LOL. 아 요새 또 우리 이하진 캐스터가 정말 행복의 겨 비명을 지르고 있죠. 저는... 명언을 남겼어요. 매치업 벌칙을 바꾸자. 중국 리그 중계로. 원래 나이스 게임 TV 멤버들 아시겠지만 중국 리그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보면은 퍼즐 상황에 보면 이렇게 링이 돌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 체면도 걸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그 링을 맞는데 흥미가 그게 30분 아니에요? 그게 오늘 진짜 아니었는데. 오늘 내가 냉동한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퍼즐 되게 익숙해가지고 경기 시작하고 퍼즐 안 걸리면 약간 당황했단 말이에요. 그냥 자 이제 그 이렇게 숨 들이마시면서 그렇죠 퍼즐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시작을 한 거야. 깜짝 불안해갖고 말을 못하겠어. 뭐 어쨌든 그 정도였는데 오늘 날 진짜 공포였던 게 퍼즐 걸렸는데 원래 30분이 맞아요. 순간적으로 눈이 깜빡 떴는데 내가 잘못 봤나 했어. 눈 비볐어. 150분인 거야.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더 웃긴 게 뭘 찍었어요? 아니 더 무서운 게 있어. 150분만 흥분하면서 막 욕하고 시청자들한테 어떡하냐 말했는데 누가 한 명이 디스코를 뗐다가 다시 재접속을 했어. 다시 초기 다시 150. 진짜? 무한 루프였던 거지. 중국 리그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그건 뭐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그 리그 자체도 오프라인으로 하지만 그 사실 뭐 랜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접속을 해서 서버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 좀 안 좋나? 뭐 모르죠. 뭐 그리고 진짜 근데 핑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현장에서 랜으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일 대박은 뭐 자세한 내막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핵심적인 팩트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팩트? 예. 네. IM 오늘 샹하이 결승전이 원래 BO3 오파 삼성 승제 네. 에서 근데 관계자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Not enough time. BO3 시간이 없기 3파 때문에 2선제로. 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3파 2선제로 바꾼다. 결승전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인데 그게 또 첫 번째 경기를 한 다음이야. 아 1대0인데 이미 1대0인데 1대0인데 다음 시간 보니까 어? 보스리 어? 이거 축구로 따지면 1대0으로 앞서는데 전반전에서 끝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맞고 전반 35분에 9시 뉴스 방송 들어가야 되니까 전반 35분에 10분만 더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리그를 중계하면 뭐가 진짜 좋은지 알아? 에어컨이 필요 없어. 소름 진짜. 150분 버지에 막 그런 운영에 막 소름 진짜 끼쳐. 중국 리그는 항의 같은 거 안 하나? 뭐지 그거야? 중국 리그는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게 어스리 리그 중계할 때 일요일 저녁 12시에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4시에 시작했어요. 딜레이가 돼갖고 거기까지 상관없는데 4시에 4강을 하고 그날 끝내야 되는 리그인데 다음날 월요일로 연기한 거예요. 아무도 중계할 수 없는 시간에 그냥 지들 맘대로 그냥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선수들끼리 그냥 게임만 하고 중계 안 하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 자체 대회 중계하고 저희는 송출받은 그 화면만 떠가지고 그냥 마이크만 입히는 건데 근데 뭐 어찌됐던 지간에 이게 중계는 이제 그렇게 딜레이가 되는 거니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중국 그 팀들에 대한 팬 여러분 기대도 있고
좀 그 내 팀이 이제 정확하게 딱 그 상위권 팀들만 나오고 OMG 로얄 IGV WE 이렇게 딱 맞네. 지난 시즌도 그렇게 딱 내 팀이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이번에 FPL에서. 굉장히 재밌어진 게 원래 IG하고 WE가 1, 2위로 다투고 3, 4위로 내려가고 OMG하고 이제 로얄 클럽이 좀 밑에 있었는데 약 바뀌었어. 네. 바뀌었다가 또 이번 IM이랑 뭐 이제 LPL 이런 데서는 정말 엎치락뒤치락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4강 구도네요. 딱 중국은 네. 그 내 팀. 그리고 그 4강 아래는 진짜 예. 오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짜 네. 차이가 많이 나요 중국도. 그리고 확실히 LPL이나 그런 걸 많이 보면은 환상이 좀 이제 많이 거쳐지긴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아. 환상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막연한 환상들 올스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아. 더 돋보였던 이유가 있었고 아. 이게 실제 특히 한국이랑 맞붙었을 때는 잘 활용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막 분석이 되면서 그렇네요. 잘하는 건 맞아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국이 넘사벽이고 우리가 해봤자 뭐 안 되는 뭐 그건 절대 아니라는 본인도 해설자니까 네. 본인 생각하시기에 지금 중국 대 한국 네. 그래도 부등으로 따지면 4강끼리 붙으면 우리나라가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아, 근데 4강끼리는 네. 단일팀으로 봤을 때는 단일팀으로 봤을 때는 해봐야 된다? 아니요 단일 아까 아예 올스타 붙어서? 아니 한 팀 최 우승팀 봤을 때 우승팀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4강 이상권으로 붙으면은 이기고 아. 근데 그렇다고 한국팀 4강 이하권 4강 미만권이랑 중국 4강이랑 붙었을 때 동동하냐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얘기하면서 광키랑 무슨 얘기했냐면 그 중국 선수들이 그냥 보면은 중국 리그 보면은 자기네끼리 치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세계대회에서 되게 좋은 그 내는 게 뭐냐면은 핑을 보면 150이에요. 자국 네. 리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보면 일종의 그런 핑이 강철 팬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뭔가 이제 두 수업 세 수업까지 내다봐야 되는 거지. 얘가 이럴 수 무빙을 하는데 이 정도 딜레이가 있으니까 이때쯤 움직여야지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소리 차고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시 하면은 아 그게 자국에서 해도 네. 핑이 그 신기하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접속하면 저희가 핑이 뜨잖아요. 네. 선수들의 느려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선수들을 봤을 때 핑 아닌가요? 아니죠 서버랑의 핑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네. 아, 이거 뭔가 확실히 좀 그런 또 영향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뭐 참 얼마 몇 개월 후에 펼쳐지는 로드컵에서도 중국 팀들이 나올 거니까 네. 그런 거 미리 한번 보면서 로드컵에 보는 재미를 좀 더 들리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해외 리그도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중국 쪽은 이제 나이스게임TV가 네. 계속해서 그렇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I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이가 끝났고 네. 다음이 어디죠? 다음이 이제 자세한 것은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방송 게시판 사파울로 사파울로요? 진짜? 사파울로 다 다음이야. 아 다 다음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그때 내가 급한 일이 생겨. 아 그래서 잠깐 쉬게 됩니다 회사를. 안 그래도 잠깐! 사파울로 때? 잠깐. 아 그래요? 아, 안 그래도 대충 날짜를 이제 확인해보니까 아 그때 딱 바쁠 날이야. 근데 누나, 누나 스케줄에 맞춰서 사파울로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안 그래도 없어? 에이 안 그래도 좋아 포즈! 바쁜 스케줄하고 왔는데 포즈야. 전이 해야겠는데 이거? 그래? 이틀 휴가 냈더니 퍼즈 이틀 동안 퍼즈 이틀 어차피 그때 누나가 없을 거 하다고 윤기 불렀어요. 윤기랑 윤기랑 또 이게 근데 그 궁금한 것도 있어요. 그 산토스 형제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아, 오랜만에 네. 제가 또 명언 남겼던 가브리엘 산토스 네 그러니까 그 상팔로 쪽은 또 상팔로 전문 아니 그 중계를 제가 지금도 못 쫓아가요? 제가 그 중계를 그때 지금 들었는데 네. 진짜 재밌어요. 저희는 그 상파울로를 중계하면서 브라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았어요. 저희가 먹는 뼈 없는 닭들은 다 브라질산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영원 만날 나로 막 떨어지고 난리 아니었어요. 난리 났었죠. 네. 네. 기분이 나쁜 애도 나왔었고. 그럼요. 제가 그때 누나한테도 사과도 하고. 그때 요로 친해졌어요? 아 그럼요. 아, 근데 네. 그때 더 중요한 건 끝까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끝까지 말해달라고. 그때는 그런 순수했어요. 왜 이렇게 됐지? 어디부터 잘못된 거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모르겠어요. 내가 탔어. 내가 탔어. 정신 차려 보니까 이미지가 네. 바닥에 그냥. 뭐 이미지가 자기가 다 넘지. 아니 사람이 낮 게임에 들어오면 좀 달라지는 게 제가 그 멘트 쳤을 때 북경이 기분이 나쁘다고 했잖아요. 네. 요새 북경이 사석에서 하는 멘트들이 세요. 세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한 달 전에 진짜 안 그랬거든요, 북경이. 근데 그거는 북경이 요새 이중생활 하고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북경 김치가 8시 이후에 그 하이드 박사가 됩니다. 아, 맞네. 클레멘트 때문에. 진짜 그거 때문에. 클레멘트 운영할 때가. 클레멘트 끝나고 나면 말을 못 걸겠어,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북경 김치가 예전에 저랑 같이 흑유흑유 도와주고 막 그럴 때는 네. 어두나면서 못해갖고 어떻게 방송 재미없었다고 많이 재밌었어 막 이렇게 착하고 보듬어줄 스타일이었는데 네. 요즘에 독서를 사석에서 마구해요. 제가 핸드폰 왜 이렇게 못하냐고. 아니 그것보다 핸드폰 잃어버렸잖아. 네. 그랬더니 내가 뭐 새로 사는 거 아 짜증난다 인형약정 어떡하지 말고 그 전에 스마트폰 잠깐 샀다 잃어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네. 하루 만에 네. 그래갖고 아 합치면 4년 약정 아 짜증나 말했더니 누나는 그럼 마흔 돼야 핸드폰 사실 수 있겠네 이런 말을 하고요.
와, 그걸 누나한테 알렸다고요? 그게, 근데, 잠깐만,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알아? 그, 웃기면서 웃는 표정 알죠? 그, 어, 약간, 웃으면서. 어, 징계 여인. 근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더 가슴으로 뱉파는 거죠. 어... 아니죠. 근데 사람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되기 전에 살 수 있어요. 어, 네. 겉으로 보이는 나이가 중요해요. 그럼, 그렇다는 중요하지. 아무튼 8시 이후로는 북경김치가 많이 까칠하니까는 여러분도 사실 북경김치가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부표정하고 있을 때 무서운 얼굴이에요. 좋은 얼굴 아니에요. 좋은 얼굴은 아니야 원래. 내가 머리도 빡빡 깎아가지고 왜 그렇게 깎았는지 모르겠는데 더워서 걔 아까 중국인이고 이렇게 닮은 사람 나오던데. 아, OMG 탑인가? OMG 탑인가? 걔가 닮았어 북경이랑 더워서, 더워서 그렇게 깎아. LPL 할 때 같이 얘기했거든 강키랑. 네. 중국이랑 닮았다고. 네. 그래서 막 클랜 배틀 뭐 이렇게 좀 규정을 미숙하게 아까 다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아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따지시는 거 있는데 어. 북경이 실제로 만나면 그런 말 못해요. 알가? 인상이 쉽지 않아요. 삼합해요. 네. 무서워. 공원이 귀엽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몇 시죠? 이제 슬슬 또 쉬었다가 네 갈 때가 됐죠. 아유 이제 1부가 이렇게 해서 롤 얘기로 가득 채워졌네요. 네. 아유 그냥 꽉 차네요. 아, 풍성했어요. 네. 네. 2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아 2부에 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차차 준비해야죠. 네. 나가서 빨리 가서 쉬는 나가서, 시간 동안 빨리 나가서 준비해놨겠죠. 준비를 하죠. 근데 우리 할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네. 갔어. 그렇죠. 갔어. 진짜 해도 돼? 나온다 나. 해도 돼? 2부에서 나 아까 했 아니, 내가 아까 있는 거야, 저기? 얘기하기로 했던 거 방송에서 해도 돼? 아 해. 그건 좀 힘들어. 그건 좀 위험하잖아. 위험하고 어. 회식에 관련된 얘기가 또 할 얘기 있어. 야, 언제 한번 터뜨리려고 그랬는데 가면 바로 내가 터뜨려. 야 그럼 파청청 이거 땡겨가지고 골스를 심판하자 그냥. 야 파청청 준비한 거 날리고. 여러분 2부에 네.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뿅. 다시 뵙겠습니다.